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최근에 업로드한 아이폰을 위한 iOS 18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봐주시고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막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macOS 새로운 macOS 세쿼이아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맥북 프로 기준으로는 2018년형 모델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애플 인텔리전스 물론 맥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 실리콘 M1 모델부터 쓰실 수가 있는데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을부터 쓰실 수가 있으니까 추후에 다뤄볼 예정이고 애플 실리콘을 기반으로 해서 기능들도 대부분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iOS 18 영상에서 겹치는 부분들은 크게 다루지는 않고 macOS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못다한 꿀팁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자 보시면 macOS 세쿼이아가 돌아가고 있는 저의 맥북 프로 M3 맥스 모델인데 배경화면 탭에 가시면 이렇게 컬러풀한 색이 인상적인 세쿼이아 테마도 있고 세쿼이아의 일출, 세쿼이아의 아침, 세쿼이아의 밤 이렇게 취향에 맞춰서 고르실 수가 있으니까 개성 있는 거 좋아하시면 클래식 매킨토시도 좋은데 화면 보기로 해놓으면 특히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이번 업데이트의 아무래도 핵심적인 기능은 아이폰 미러링. 저도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 신기능인데 새로운 아이폰 미러링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걸 실행하시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폰 화면이 이렇게 맥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시고 클릭하면 앱도 실행이 되고요. 홈으로도 나갈 수 있고 애플 실리콘 맥이나 T2 칩 탑재된 인텔 기종에서도 쓰실 수가 있고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아이폰 화면은 잠겨서 다른 맥에서 사용 중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가 되고요. 이렇게 내가 쓰게 되면 맥상에 있는 화면은 잠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근거리에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만 아이폰과 맥이 켜져 있으면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방이나 사무실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트랙패드를 두 손가락으로 밀면 페이지도 넘길 수 있고 실행해서 핀치 좀 제스처를 쓰면 이렇게 아이폰에 있는 화면을 지금 제어해서 쓰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상단부로 올라가면 이렇게 홈화면으로 나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나가지고요. 또 옆에 앱 전환기가 있어서 누르면 튀어나오죠. 여기서 앱을 날리는 동작 가능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우는 거 가능하고요. 사실 인스타그램을 맥에서 그냥 아이폰과 똑같은 기본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전 굉장히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두 손가락으로 스크롤하면서 바로 컨텐츠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를 연동하는 거는 안 됩니다. 카메라는 못 씁니다 라는 안내 부분이 나온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 맥의 키보드로 딱 사이즈까지 조절해갖고 스토리에 업로드 정상적으로 잘 올라갔죠. 다만 키보드를 입력하실 때 컨트롤 스페이스로 이렇게 제어하는 요거 말고 지구본 키로 해야 이렇게 맥상에 나타나는 아이폰의 언어를 바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맥북의 빠방한 스피커로 이런 유튜브 뮤직 앱 같은 것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경험까지도 할 수가 있고요. 앱을 롱터치해서 화면의 구성을 바꾸거나 홈화면 편집을 눌러서 흔들흔들거리게 만드는 편집 상황까지도 다 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편리한 포인트가 알림이 연동된다는 겁니다. 맥의 우측 상단에 버튼을 눌러서 알림 센터를 띄웠을 때 앱 옆에 아이콘으로 조그맣게 아이폰 모양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앱을 미러링상에서 띄워주는 방식으로 쓰시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쓰시는 와중에 아이폰을 충전한다 그러시는 경우에 미러링 상태는 유지해주면서 스탠바이 모드는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띄워놓고 보고 싶은 것들은 띄워놓고 맥에서 아이폰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고요. 본인이 자신 있으면 이렇게 트랙패드를 이용해서 아이폰 게임도 맥에서 다양한 용도로 시험해보시면 좋겠고요. 아이폰 미러링을 쓰시면서 쓸 수 있는 꿀팁들이 몇 가지 있는데 보기에 가시면 크게가 있어요.
크게 키우셔서 이렇게 화면의 길이에 맞춰서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다시 실제 크기나 작게로 바꾸셔도 되고요. 맥북 에어 같은 기종을 쓰시는 경우에는 크게 하면 화면이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디스플레이 설정 가셔서 요 고급 가시면은 목록으로 해상도 보기가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해상도를 목록을 띄워서 또 높은 해상도 보기로 보신 다음에 사이즈를 맞추면 한눈에 딱 들어오게 맞춰서 보시는 옵션도 시험해 볼 수가 있고요. 아이폰 알림이 오는 게 난 좀 불편하다,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설정에 알림 가시면 아이폰으로부터의 알림 허용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이렇게 사운드는 꺼주는데 알림은 나타나게 할지 고르시면 되고 아예 알림을 꺼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특정 앱의 아이폰 알림만 받을래 라고 여기서 설정을 바꾸셔서 시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맥에도 공통으로 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앱들은 맥을 우선시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을 여러 대 쓰는데요, 업무용만 이렇게 딱 미러링해서 쓰고 싶은데요,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설정에 데스크탑 및 독 가시면 아래쪽에 위젯 부분에 아이폰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이폰은 아이폰 미러링 및 위젯에 사용됩니다 라고 써 있는 부분에 아이폰을 고르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폰을 선택해 주시면 고른 아이폰을 미러링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다른 기종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폰상의 특정한 앱을 이용해서 뭐 사진을 뽑았다거나 파일을 출력했는데 지금 그거를 맥에 있는 작업에 연계하고 싶다, 공유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해 주시고 맥상에서 우클릭해서 붙여 넣으면 연속성 기능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아이폰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맥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의 작업 문서 같은 거 복사해 주시고 아이폰상에서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하면 역으로 이렇게 연속성 기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기를 넘나드는 편리한 작업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행 중일 때 상단에 메뉴를 누르고 설정을 누르면 접근 권한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항상 이거를 켤 때마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정에 일반에 로그인 항목 및 확장 프로그램 가시면 여기 로그인 시 열기에 응용 프로그램으로 아이폰 미러링을 추가해서 항상 이렇게 켜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핵심적인 부분, 창을 정렬하는 그런 편의 기능이 추가됐죠. 내가 보고 있던 창을 끌어서 사이드 쪽으로 가져가면 모양이 뜨고 맞춰줄 수 있는, 위쪽에다가 갖다 대면 전체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오른쪽 경계 부분에 가져가면 이렇게 오른쪽에 붙일 수도 있고요. 다른 창을 띄워서 옆에 놓으면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창을 관리하는 방식이 개선이 된 건데, 그냥 끄시다가 키보드에서 옵션 키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위치 고정 제한이 나오니까 빠르게 끝까지 안 가고 그냥 바로 붙여 넣으실 수도 있고요. 아예 창의 왼쪽 상단에 있는 녹색 버튼에 커서를 올리시면 프리셋 제한이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바꾸거나 막 여러 개가 다 지금 겹쳐 있고 포개져 있다 이런 경우에도 여기 녹색 가셔서 여러 개를 정렬해 줄 수 있는 레이아웃 기능, 요걸로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양보다 완벽하게 안 됐다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눌러주시면 더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또 누르면 더 조절이 되죠. 상단에 윈도우 누르시면 이동 및 크기 조절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르실 수가 있고 여기는 4분면 선택 기능도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왼쪽 상단으로 가게 하는 이런 것도 쓰실 수가 있고, 옆에 보면 단축키 안내가 있습니다. 키보드로 전환해 가시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렬 기능은 끝까지 붙지 않는데 데스크탑 및 독 설정에 배치된 윈도우의 여백 포함을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끝단까지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화상회의 지원인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창 같은 거나 화면 같은 게 나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미리 좀 더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막 사진도 보고 있었고 인터넷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화상회의로 뭔가 지금 내 자료를 공유해 줘야 된다, 내 화면을 공유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타임의 공유 버튼,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윈도우 또는 전체 화면 공유를 해줄 건데 지금 뭘 공유하고 싶습니까? 라고 고를 수가 있어요. 띄워져 있는 창을 공유하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이 윈도우 공유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 되고, 제가 공유한 창 왼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공유하고 있는 창이다 라고 나오고, 페이스타임에 지금 공유되고 있어요
있습니다. 윈도우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이 상황에서 상단에 있는 이 공유 똑같은 아이콘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공유 중인 상황은 이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윈도우 추가를 눌러요. 그러면 다른 창을 또 추가할 수 있거든요. 나는 사파리 창도 추가해야지 해서 추가를 하면 윈도우 추가로 지금 여기에 지금 공유되고 있는 화면은 이거니까 이게 나가는 거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상단에 지금 공유 중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히든 메뉴가 나와서 눌러보면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진을 다시 띄우면 여기 지금 두 가지는 공유가 되는 앱들이니까 겹쳐져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지금 공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파리 창을 없애볼게요. 사파리 없애면 사진만 공유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완료해주면 화면상에 내가 보는 거는 뒤에 사파리도 있지만 지금 공유되고 있는 나가는 화면은 사파리가 없다는 겁니다. 딱 정확하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윈도우만 화면 공유로 송출할 수가 있는 거고, 아래쪽에 발표자 오버레이를 활용해서 내 얼굴이 지금 이 모양으로 여기에 나갈 겁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화상 회의를 하실 수가 있다. 키노트를 띄워요. 여기 공유 중에는 안 나오죠. 저만 보고 있는 건데 키노트 같은 앱은 바로 재생을 누르면 안내가 나와서 슬라이드쇼도 공유하고 싶어요, 대치해 주세요 라고 바로 슬라이드쇼 공유를 누르면 이 슬라이드쇼가 공유 중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에게 보여줄 때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 다양한 화상회의 상황에서 이걸 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줌 같은 거에 기존에 배경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었죠? macOS의 네이트뷰 기능으로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화상회의 때 요 배경 기능이라고 있어요. 이걸로 단색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사진을 프리셋 중에 고르거나 내가 원하는 사진을 추가해서 배경을 체인지 할 수가 있는데, 요게 굉장히 편리한 게 꼭 페이스타임이나 화상회의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포토부스 같은 앱 많이 쓰시죠? 포토부스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 배경을 바꾸시면 바뀌죠? 이렇게 되고, 나는 애플파크가 좋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속성 카메라와도 쓸 수가 있습니다. 화질이 훨씬 좋아졌는데 배경 체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로 이렇게 고화질과 배경을 바꾸는 기능을 함께 쓰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어서 사파리 iOS 18 영상에서 설명했던 방해 요소를 감추는 기능 맥에서도 가능합니다. 사파리에서 인터넷 보시다가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방해 요소 가리가 있어서 이거 누르시고 없애고 싶은 요소를 눌러주면 팡 사라지죠. 방해 요소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날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날려서 딱 콘텐츠에 집중해서 나만의 뷰로 바꿔서 보실 수가 있고, 눈 버튼 다시 누르시면 다시 표시해주는 기능이 나타나서 원래대로 돌려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본다거나 다른 사파리 상에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까 그 버튼 상에 없던 기능이 나타납니다. 바로 비디오 뷰어인데요. 이거 누르시면 자체적으로 방해 요소를 깜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상의 주위에 깜깜하게 나와서 딱 이렇게 몰입감 있게 영상을 즐기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작게 해놔도 이 몰입뷰로 방해 요소 제거된 게 유지가 됩니다. 오른쪽에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다. Shift Command R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기억해 놓으셨다가 영상 보는 상황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맥에서도 이제 암호 앱으로 암호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 켜시면 인증과 더불어서 내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보시던 암호들이 아이클라우드로 싱크돼서 나오는 겁니다. iOS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네트워크 QR코드 보기로 외부 사람들 접속하기 편하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iOS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암호를 내보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파일에 암호 내보내기나 암호 가져오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암호를 내보내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암호 파일이 인증을 한번 하고 CSV 파일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롬 앱 같은 경우에 설정에 자동 완성 및 비밀번호 가시면 비밀번호 관리자가 있어서 비밀번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앱과도 주고받으면서 암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앱 같은 경우에 새롭게 메시지를 꾸며서 서식을 줄 수가 있는데, 원하시는 부분 선택하시고 우클릭하면 됩니다. 우클릭하면 여기에 이렇게 서식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보셨던 거 여기 이렇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들어가죠. 애니메이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고,
또는 상단에 포맷이라는 데 가도 여기 있습니다. 단축키까지 있으니까 기억해 주셨다가 맥의 스타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특정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비어있는 이모티콘으로 내가 원하는 다양한 수많은 이모티콘으로 탭백을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갔죠. 맥에서는 그냥 커맨드 T만 누르면 바로 마지막 메시지에 탭백 주는 그런 단축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편집에서 이렇게 기능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서 누르셔서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메시지 보내는 기능 이번에 굉장히 유용한데, 맥에서도 똑같이 플러스 누르시면 여기 나중에 보내기가 있어서 이렇게 주시면 비어있는 버블로 나가죠. 이 시간에 나갈 거고 편집해서 시간을 바꾸시거나 바로 보내거나 지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냥 맥에서 작업하시는 와중에 생각나는 게 있다, 나중에 보내고 싶다 라는 부분을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다. 이번에 프리폼에 장면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드넓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헤맬 수가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뷰를 정해주세요. 이 구도에서 아, 이렇게 난 지금 전체가 다 나오는 레이아웃을 원한다, 확대 비율과 위치를 딱 맞춰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별 모양이 있거든요. 별 모양 누르면 장면 내비게이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운데 있는 목차 버튼을 누르시면 장면 추가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스냅샷 되는 겁니다. 레이아웃 그대로를 기억해줘요. 이 장면을 이렇게 확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내비게이터를 눌러서 아까 건 지금 이렇게 장면 1로 됐죠? 추가하면 지금 이게 또 쏙 들어가고, 내비게이트에 보면 이게 2번이 된 겁니다. 아, 난 이 장면도 남기고 싶다 하면 똑같이 장면 내비게이터로 장면 추가해 주시면 쏙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3개의 장면이 만들어졌는데 점점점 누르면 이름 변경이 있어요. 투어 일정 보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아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다시 확대하신 다음에 점점점에 장면 대치를 해주시면 바뀝니다. 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이제 그냥 여기 있는 좌우 버튼 누르시면 이전 장면으로 슝 가고요, 또 슝 갑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보드에서 내가 원하는 보기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고, 내비게이터 목차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전보다 확실히 편해졌죠? 또 마음에 드는 장면에 대해서 내비게이터에서 점점점 누르면 PDF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내용을 바로 공유해 주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는 상황에서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내리면 화면 뷰를 바로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스페이스 눌러서 활용하시면 되고, 컨텐츠가 이렇게 있는데 틀어져 있다, 깔끔하게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제 격자로 스냅이라는 걸 켜실 수가 있어요. 꺼져 있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이걸 켜게 되면 격자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손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 트랙패드에서 햅틱 진동도 옵니다. 그리고 메모, iOS 18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거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이 안에서 상단에 있는 이 물결 버튼을 누르면 오디오 녹음이 나타납니다. 녹음을 걸어 놓고 타이핑을 하시면서 녹음까지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이렇게 완료해 주면 이 안에 저장되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를 사운드 함께 메모까지 남길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똑같거든요. 참고로 상단에 보기를 누르시면 첨부 파일 브라우저 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거나 또는 커맨드 3을 누르면 파일들만 몰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메모들에 녹음이 있었다 하는 부분도 여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확인하시고 바로 들어볼 수도 있고, 여기서 우클릭해서 첨부 파일을 저장해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바로 메모에서 보기로 다시 점프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름 헷갈리시면 우클릭해서 이름 변경해서 타이핑 메모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쓰시는 게 깔끔하겠죠. 그리고 이외에 특정 부분을 선택하시고 가가 누르면 새로운 요 하이라이트 주는 기능, 이렇게 포인트 주실 수 있고, 제목 서식으로 크게 만들어서 접을 수 있는 기능도 된다고 요거 아이폰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이렇게 선택해서 우클릭을 하면 거기에 서체라고 있는데 거기에 스타일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서 복사해 주시고, 다른 메모를 볼 때도 딱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서체에서 스타일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한 방에 추가 글씨 서식까지 또 들어가니까 맥에서 메모 꾸미실 때 꼭 사용해 보시고요. 또 아이폰, 아이패드 수학노트 기능이 맥도 됩니다. 그래서 메모에서 이렇게 수식 입력하시면 계산되는데요. 아이폰에서 했던 결과 수학메모라는 걸로 똑같이 이렇게 연동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수학메모 옆에 점점점을 누르면 수학메모 보기라고 있어서 이 수학 계산 관련된 거는 다른 폴더에서 감춰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수학메모 폴더에서만 보기가 있으니까 요거 기능도 한번 사용해서 깔끔하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맥OS 계산기도 파워업이 있습니다. 내가 계산했던 부분이 위에 나와 있죠? 요걸 누르면 고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뭐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편집이 가능하다, 요 표현식을 우클릭해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메시지 같은 거 보내실 때 그냥 붙여 넣으면은 그 내용이 들어가고요. 는 해주면 계산식이 됩니다. 맥OS에서도 이런 텍스트 입력 상황에서 계산 기능이 이렇게 동작이 된다. 왼쪽 아래 있는 계산기 버튼 누르면 iOS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학 메모 가는 기능과 변환 기능이 있습니다. 통화라든지 데이터, 연료 이런 부분을 다른 걸로 환산해서 볼 수가 있는 기능을 맥OS에서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요 전환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커맨드 123으로 바로 그냥 기본, 공학용, 프로그래밍용 이렇게 전환하실 수가 있는 거고, 계산 히스토리 보기도 지원합니다. 보기에서 기록 보기, 기록 가리기로 이렇게 히스토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큰 변화, 미리 알림을 달력에서도 함께 보고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였죠. 맥OS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우클릭해주면 특정 이벤트를 만들 건지 미리 알림을 만들 건지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요 편리한 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데, 만든 거 바로 이렇게 클릭하면 완료됨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바로 삭제해주면 되는데 정말 편한 게 있습니다. 그냥 왼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요. 플러스를 누르면 이벤트냐 미리 알림이냐 고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11월 13일 오후 9시에 놀고 먹기 이렇게 치면 해당 시간과 해당 날짜가 추천되면서 선택 가능한 레이아웃이 나타납니다.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나는 이게 달력 이벤트로 가야겠구나, 아니면 나는 이게 미리 알림으로 가야겠구나,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단계를 다 뛰어넘어 연계할 수가 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달력 아이콘 버튼 누르면 사이드바 나오거든요. 여기서 예정된 미리 알림을 체크 해제하면 미리 알림만 가려서 이전의 감각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Cloud 드라이브 파인더에서 사용하실 때 특정 폴더나 파일을 우클릭하면 iOS 신기능처럼 다운로드 항목 유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자동으로 비워지지 않고 맥에서 항상 유지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내가 선택권을 이제 더 자세하게 가질 수가 있고, 해제하면 이렇게 사라지고요, 다운로드 항목도 제거해서 클라우드에만 올려두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진 앱 같은 경우에 iOS, iPadOS에서 진짜 큰 폭으로 변화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맥 버전도 새로운 변화에 맞춰져 있거든요. iOS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의 모음들이 아래쪽에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 단위로 본다거나 멀리 여행 간 내용을 분류해서 보여준다거나 미디어 유형도 있고, 더 많은 내용은 기타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카테고리 명을 누르면 사진 썸네일처럼 보여주면서 세부 모음으로 갈 수 있는 요런 구조고요. 날짜 같은 경우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특정 날짜를 빼주시면은 날짜가 폴더명으로 되면서 안에 자료가 한 방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날짜만 간편하게 이렇게 출력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 보관함에 7만 장이 넘는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긴 한데 보기에서 정렬 기준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iOS에서 설명한 것처럼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날짜 기준으로 보는 거랑 캡처된 날짜별로 정렬 유지하는 거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정렬이 바뀌니까 요것도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고, 보기에서 스크린샷을 해제하시면 스크린샷 가려서 사진만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아이폰에 음성만 분리해주는 똑똑한 기능, 여기서 이렇게 바로 바꿔서 적용하실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아이폰 16 리뷰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기능인데 여기서 바로 맥OS에서도 변경해서 쓰시면 되고요. 아이폰처럼 맥도 속도 및 슬로우모션 제어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고프레임 영상을 재생하실 때 하단에 이렇게 프레임 제어기가 나와서 특정 구간 이렇게 지정해서 볼 수 있죠. 요거
맥에서도 작업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정하거나 편집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미지에 보면 이렇게 편집 내용 복사가 있는데요. 복사를 하시면 적응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이 지금 이 이미지의 상태와 맞춰서 넣어주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복사해주면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 편집 내용 붙여넣기 하시면 보정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0.76에 이런 식으로 수치가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간 값은 조금 다르죠. 절대치로 붙여넣는 게 아니라 적응형으로 넣어주는 이런 부분도 시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맥에서 게이밍하는 부분 또 다룰 예정에 있는데 앱스토어에 특집 페이지가 있어서 맥에서 돌아가는 최신 게임들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프로스트펑크2라고 기존에도 유명했던 작품의 후속작이 맥으로도 나왔습니다. 앱스토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또 스팀에도 나와 있으니까 스팀판 을 구매하시는 분들 그렇게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맥OS에 체스 게임이 내장돼 있는데 이번에 고화질의 새로운 그래픽으로 파워업이 됐습니다. 클래식 게임 좋아하시면 체스 새롭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못한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